안녕하세요. 유승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치 살림을 굉장히 잘하는 여자처럼 주방에 섰는데요. 다름 아니라 지난번에 아보카도 나무 심은 게 너무 신기하고 이뻐서 제가 요즘에 그 과일 씨를 버리지 않고 새싹을 틔우는데 지금 너무 즐거워진 거예요. 오늘은 레몬을 사서 레몬 씨로 나무를 좀 만들어 보려고, 제가 농장을 또 레몬 농장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레몬을 사다가요, 레몬을 사러 갔는데 너무 싼 거예요. 아니 싼 것보다는 너무 싱싱했어요 사실. 그래서 한 3개 정도 살까? 그러다 10개가 되고, 10개를 사려고 했더니 거의 50개가 넘고, 50개를 사려고 하다 보니 거의 100개 가깝게 산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레몬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요리를 잘하지도 못하고 또 잘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뭐 요리 잘해봤자 맨날 요리 해달라는 사람만 늘어날 것 같아서 저의 전략은 요리를 못하는 여자로 그냥 평생 살려고 합니다. 당연히 레몬을 빠듯빠듯 씻어야 돼요. 저는 그 레몬은 너무 좋은데 그 레몬에 들어있는 농약을 생각하면 먹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너무 요리를 못한다고 저희 식구들한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만회를 해보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손쉬운 뭐 레몬청을 이용한 레모네이드? 저희 아이들은 제가 만드는 음식에 굉장히 의심을 품고 먹는 거예요. 맛있으면 무조건 샀다고 생각하고, 맛이 없는 음식을 갖다 주면 엄마가 한 거 아니냐고 해서 뭔가 이걸 만회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가장 손쉬운 레모네이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름에는 뭐 비타민C가 풍부한 레모네이드가 너무 맛있는데요. 정말 손쉬운 탄산수만 갖다 들이부으면 되니까 제가 레몬청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대학생 제자 아이가 저희 집에 오면서 굉장히 맛있는 청귤차를 만들어 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50평생을 사는 선생님은 한 번도 만들어준 적이 없는데 이제 20살 갓 넘은 그 친구가 저한테 그걸 만들어주다 그가 보니까 제가 너무 어이가 없고 재밌고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좀 뭔가 만들어서 나눠 먹어야겠다 싶어서 제가 레몬을 구입했는데 너무 많아요. 이거 빠득빠득 아무리 씻어도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았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씻고 씻고 또 씻고, 사실은 하루아침에 씻지 않고요 그 다음날까지 씻은 거예요. 하고선 지쳐갖고 물기 뺐다가 다시 먼지 앉아서 또 씻고, 다시 물기 없어지니까 또 씻고, 이렇게 한 이틀 3일 한 것 같아요. 다 씻은 레몬은 깨끗하게 씻은 레몬은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칼로 잘라야 되는데요. 제가 칼이 너무 안 드는 거예요. 뭐 요리를 하지를 않으니까, 뭔가 이렇게 특별한 요리를 하지 않으니까 기껏 쓸어봐야 뭐 팥조가리? 그런 것만 쓸다가 갑자기 뭔가 정교한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일단 칼을 갈아야겠더라고요. 칼을 갈았습니다. 이 레몬을 쓰는데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잘 쓸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정말 잘 쓸리지도 않고 제 손을 쓸 것 같은 그 압박감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김장하러 갔다가 저희 어머니 앞에서 김장 김치를 쓸다가, 배추를 쓸다가 제 손을 한번 쓰른 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칼질하는 거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웬만해서 칼질을 하고 싶지도 않고, 네 정말 어려워요 칼이. 근데 제가 이렇게 레몬을 처음에 레몬씨 때문에 이질거리를 했는데, 이거 레몬씨가 다 너무 많아지면 이거 너무 농장이 커질 것 같아서, 일단 땅도 없는데, 돈도 없어서 땅도 안 샀는데 레몬을 어디다가 심어요. 기껏 심어봐야 베란다나 작업실 화분에다 심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레몬씨를 거의 버리고 한 20개나 요정도만 남겨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너무 재미가 없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목소리가
차분하지도 않은데 차분한 척하면서 목소리를 내리깔았더니 너무 얌전한 여자로 비춰진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굉장히 덜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보를 받고 오늘부터는 제 원래 성격대로 그냥 목소리도 그냥 방방 뜨기로 했습니다. 또 이렇게 요리를 올려서 또 여러분들이 착각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레시피도 없고요. 설탕도 처음에 숟가락으로 쓰다가 나중엔 그냥 그리 부었거든요. 저 정말 따라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하게 예쁘게 아름답게 주방에서 작업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장난이에요. 그리고 농장 만드는 게 제 목표니까. 설탕은 많이 넣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요리를 하면 오랫동안 또 먹는 걸 싫어해서 바로 만들고 바로 먹습니다. 시원하게 넣어놓은 그 탄산수 때문에 이 레몬청이 맛있어질 거예요. 제가 한 거는 하나도 없고요. 제가 온정신을 집중해서 하는 작업은 그냥 빠득빠득 씻는 거. 정말 깨끗하게 씻어야 껍질째 먹을 수 있거든요. 제가 아주 단 그런 과일보다는 아주 신 과일을 좋아해서 제가 레모네이드랑 라임이나 뭐 이런 것들 좀 해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맛있게 레모네이드 만들어 드시고요. 요즘에 낙과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바람 불고 이래서. 그래서 낙과를 이용해서 청도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도 생각하고 농민들도 생각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손쉬운 요리는 뭐 저도 하는데 여러분은 아마 눈 감고도 하실걸요. 맛있게 해서 드시고요. 유 작가가 만든 레모네이드가 떨어지기 전에 한번 놀러오세요. 아 참, 제가 요리를 못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걸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